안녕하세요. 날티샤입니다. 나는 어젯밤을 세워서 일을 했어. 그래서 오늘 완전 녹초가 됐지. 요즘에는 책임감으로 인해 어깨가 무거워. 속 편히 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다. 주말에는 팔자 늘어지게 쉬어야지. 첫 번째, 밤을 새우다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먼저 직역을 해보면 to stay up all night 이라고 나올 텐데요. 이 표현도 많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현지인스럽게 표현을 해보자면 영어 구문 to pull an all-nighter 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I pulled an all-nighter to study for the test 이렇게요. 두 번째, 녹초가 되다를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직역을 해보면 to become a melted candle 이라고 하는데요. I became a melted candle 이라고 캐나다 친구한테 말하면 그 친구가 What the heck are you talking about? 이라고 할 거예요. 황당하다는 표정은 덤이고요. 아주 지치다 라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는데요. 첫째로 burned out, 둘째로 worn out이면 적절할 듯합니다. 예를 들어 I'm so worn out from studying 라고 쓸 수 있죠. 세 번째, 어깨가 무겁다를 영어로 표현해보죠. 역시 직역을 하면 to have heavy shoulders 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을 캐나다 사람한테 쓰면 너 어깨 문제 있어? 이라고 되물 거예요.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책임감을 느끼는 이런 뜻이죠.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to have a heavy burden on your shoulders 이라고 해야 합니다. burden이라는 것이 짐이라는 의미죠. 이것을 마음의 짐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즉, 마음의 짐이 가득한 책임감에 억눌린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죠. 네 번째, 마음이 꿀뚝 같다 영어로 표현해 봅시다. 그걸 번역이와 mind is like a chimney 라네요. 물론 종료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표현이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영어로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to die for 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I would die for a new car 이라고 쓸 수 있죠. 오늘의 마지막 수고 팔자 늘어지다를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구글이 말하길 one's feet is stretched 라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전달해야 하는 의미는 누구시 하다 이런 거죠. 이것은 영어 표현 put your feet up 이 딱이네요. 예를 들어 I will go home and put my feet up after work 라고 쓸 수 있죠. 자, 앞에 대화를 영어로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I pulled an all-nighter so I could work last night. I'm so burned out. I have so much responsibility that I feel like I have a heavy burden on my shoulders. I would die to have some time off. I can't wait to put my feet up on the weekend.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팔자 초계 쉬세요. See ya later. 에이.